디지털 배움터 심화, 인공지능 이해. 외출하기 전 생긴 나의 습관. 오늘 날씨 어때? 오늘의 날씨를 알려드릴게요. 인공지능은 컴퓨터의 판단을 거쳐 스스로 행동하도록 만드는 기술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인공지능. 우리의 상상하던 것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의 공존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은 인공지능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인공지능의 원리, 그리고 인공지능과 사람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의 개념.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용민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 그리고 아빠라는 단어를 스스로 사용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학습이 필요할까요? 사실 아기는 말을 하지는 못하지만 태어난 지 며칠 되지 않아서도 엄마와 다른 여성의 목소리를 구별할 수 있고요. 한 2주 정도가 지나면 그때서 아빠와 다른 남성의 음성을 구분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또 지나면은 마마마마마 뭐 이렇게 파파파파파 이런 거 있죠. 이런 옹알이를 사용을 하고요. 1년이 지나면 100개 정도의 단어를 또 알게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3년 정도 지나기 시작하면서 문법을 구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의 지적 능력은 주변인이 사용하는 다양하고 복잡한 음성의 언어를 학습하면서 발달하게 됩니다. 인공지능은 이 같은 인간의 지적 능력 중 일부 또는 전체를 컴퓨터를 이용해 구현하는 지능입니다. 이는 학습으로 가능합니다. 인간의 지적 능력이나 지적 능력이라고 할 만한 것을 컴퓨터에 인위적으로 부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공지능을 Artificial Intelligence 혹은 Machine Intelligence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죠. 즉, 사람의 지능이 다양한 경험, 학습으로 성장하는 것처럼 인공지능은 인위적으로 학습하면서 그리고 그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서 경험과 비슷한 학습을 하고요.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을 갖춘 알고리즘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지치지 않고 다양한 학습을 할 수 있는 딥러닝 기술이 필요한 것이죠. 인공지능은 하나의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판단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외부 환경을 인지하고 행동할 대상이 필요합니다. 이 대상이 외부 환경을 센서로 감지해서 알고리즘에 알려주고 다시 또 알고리즘이 제시하는 행동을 실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외부 환경을 센서를 통해 인지하고 행위자를 사용하여 상호작용하는 시스템을 에이전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에이전트는 사람이 오감을 통해서 주변 환경을 감지하듯이 다양한 센서를 활용해서 환경을 감지하고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전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명령을 받아서 결국 행동하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행위자는 다양한 모습의 로봇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로봇은 센서를 통해서 사람을 감지하고요. 얼굴과의 거리 등을 측정해서 사람 얼굴에 위해를 가하지 않을 정도의 강도로 사람에게 접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즉, 로봇이 센서를 통해 인지한 정보를 인공지능에 전달하고 인공지능이 행위자인 로봇에게 사람을 만지도록 명령하는 것이죠. 인공지능의 학습. 우리 같은 사람의 경우에는 여러 지식과 경험을 통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배웁니다. 즉, 경험을 통해 여러 패턴을 얻어내고 다음에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배우는 것이 학습이죠. 예를 들어 과식을 해서 배가 아프게 되면 어떻게 하죠? 과식을 삼가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최근까지는 학습은 인간이 가장 잘한다고 여겼는데요. 알고리즘을 통해 기계도 학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머신러닝이라고 부르는데요. 인간이 학습을 할 때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 등 문제의 성격에 따라 학습하는 방법이 다르듯이 기계도 문제의 유형이나 어려움의 정도에 따라 학습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쉬운 문제는 간단한 학습으로, 어려운 문제는 조금 더 다양하고 복합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죠. 기계를 학습시키는 아이디어는 기계가 학습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구성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알고리즘은 곧 소프트웨어를 의미하기도 하죠. 즉, 인공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기계가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한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내리는 판단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많은 학습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많은 학습을 가능하게 하고 정교화할 수 있는 것은 많은 양의 데이터와 그리고 빠른 연산을 가능하게 하는 하드웨어나 네트워크 환경의 발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계를 학습시키는 방법은 알고리즘의 구성에 따라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의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지도학습은 문제와 함께 정답을 알려주면서 학습하게 하는 것인데요. 정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스스로 답을 찾아낼 필요가 없어서 답을 틀릴 확률이 줄어들죠. 인공지능은 문제와 정답을 비교하면서 일정한 패턴을 찾아내게 됩니다. 계속 반복해서 많은 문제를 풀고 학습하면서 정답을 맞힐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인공지능 알고리즘에게 사과 사진을 여러 장 보여주면서 이것이 사과라고 알려준 후에 배 사진을 여러 장 보여주고 이것을 배라고 알려주는 거죠. 여기까지가 학습인 거고요. 이 학습을 통해서 인공지능은 다른 사과 사진을 보았을 때 그것을 사과라고 판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달리 정답을 알려주지 않고 계속해서 여러 데이터만을 보여주는 것을 비지도 학습이라고 합니다. 정답은 모르는데 서로 유사한 것들이나 다른 것들을 찾아내서 집단을 만들어보는 형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과 장난감을 구분하는 것, 양식과 한식을 구분하는 것 등 여러 데이터를 가지고 이리저리 분류해보면서 일정한 패턴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패턴을 파악하는 것인데요. 온라인 쇼핑을 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내가 구매하고자 하는 옷을 보고 있으면 유사한 형태로 내가 좋아할 만한 종류의 옷을 추천해주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이는 나의 쇼핑 패턴을 분석해서 유사한 광고를 노출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비지도 학습은 많은 데이터들을 군집화하고 패턴을 찾아내서 다음 행동에 변화를 가져오도록 할 때 사용합니다. 유튜브에서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나 영상을 추천해주는 것도 이런 비지도 학습 알고리즘을 활용해 학습한 결과라고 할 수 있고요. 즉,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나 영상에 대한 패턴을 파악해서 나의 다음 행동을 예측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강화학습은 학생을 가정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착한 행동을 했을 때 잘했다고 칭찬한다면 학생은 칭찬을 들었던 행동을 더 잘하기 위해 노력하겠죠. 이때 칭찬을 보상 혹은 강화라고 하죠. 반대로 또 잘못했다고 꾸짖는 경우는 어떨까요? 다시 그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하겠죠. 이처럼 강화학습 알고리즘은 현재의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지에 대해 학습하는 것입니다. 특정 행동을 할 때마다 외부 환경에서 보상이 주어지고 보상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학습을 하는 것이죠. 이때 보상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프로그래머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양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최적의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가중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요즘 개발되고 있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활용한 게임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체스, 장기 등을 둘 때 현재 나와 적의 대치가 바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어떤 수를 둘 것인지는 행동이 되죠. 행동을 잘하면 보상이 주어지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가장 많은 보상을 받으면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을 학습시키는 것이 강화학습입니다. 다양한 강화학습 알고리즘은 입력한 문제에 대해 더 좋은 답을 찾아갈 수 있어서 기계 번역, 상품 추천, 질병 진단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인공지능 프로그램 학습시키기. 여러분, 티처블 머신은 지도학습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사이트인데요. 컴퓨터 환경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니까 컴퓨터로 티처블 머신 사이트에 접속해 보세요. 이 사이트에서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에 사진, 소리, 동작을 선택해 학습시킬 수 있습니다. 초보자는 이미지를 학습시키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지도학습은 정답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과일, 컵, 문구류 등과 같이 집단을 구분할 수 있으면 학습시킬 수 있는데요. 학습시킬 데이터의 양은 많을수록 좋으니까 100개 혹은 그 이상의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더 높은 학습효과를 만들어 보세요. 그럼 오늘 학습한 내용을 활용해서 지도학습으로 이미지를 학습시켜 볼까요? 두 종류의 과일 이미지를 집단 1과 집단 2로 구분해서 학습시켜 보겠습니다. 먼저 Teachable Machine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Get Started 클릭하시고요. 이미지 프로젝트를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학습시킬 데이터의 클래스, 즉 집단을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어떤 과일을 클래스 1에 배치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클래스 1에 배치할 과일을 정하셨다면 클래스 1을 클릭하시고 빈창에 사과라고 작성하신 뒤에 학습시킬 방법으로 웹캠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카메라를 사용해야 하니까 카메라 사용을 허용해 줍니다. 이제 웹캠을 통해서 사과의 다양한 면을 입체적으로 인식을 시키는 건데요. 사과를 전체적으로 한 바퀴 돌려가시면서 꼼꼼하게 인식시키도록 하세요. 이미지 업로드를 통해서 데이터 추가도 가능한데요. 추가하고 싶은 이미지를 선택하시거나 캡처에 저장해 놓고 저장한 이미지가 있는 폴더를 열어서 파란색 부분으로 드래그하시면 됩니다. 다만 많은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웹캠을 활용해서 보다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두 종류 이상의 과일을 준비하셨다면 Add a Class를 클릭하셔서 집단 수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각 집단을 생성하고 다양한 동영상 혹은 이미지 자료 업로드를 완료하셨다면 이제 Training을 클릭해서 학습시켜 주세요. 모델을 모두 학습시킨 후에는 Export 모델을 클릭하셔서 모델을 검증합니다. 이제 새로운 사과를 카메라에 보여주시고 새로운 물체가 무엇인지를 맞히도록 해서 모델 성능을 테스트해 보시고요. Export 모델을 통해서 모델을 추출하셔서 학습이 잘 되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오늘 배운 내용을 활용해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데이터로 학습시켜 보세요. 이것으로 인공지능 이해 학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